요런 원주 시청부터 볼까요 오늘? 네. 자, 환자가 2명 나온 이슈로 인해서 원주시청 관련주들이 오늘 두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 자, 원숭이두창 미코바이오메드 지금 2일선 위로 지금 올렸는데요. 자, 저라면요 50% 여기서 일단 익절합니다. 자, 50% 원숭이두창 테마 미코바이오 50% 일단 익절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나머지 50%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미코 2일선 갖고 싸운다. 자, 녹시자 M&S. 자, 지금 21선 밑으로 갔다가 지금 툭 치고 올라왔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블루베리 NFT 종목 같지도 않은데 원숭이 뒷장으로 들어서. 자,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HK 이노에 얘는 회사가 좀 재무가 좀 괜찮 제약 바이오 쳐놓고 재무가 좀 괜찮죠? 자,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파미셀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캐스피온 5일선 올라탔는데 자, 손절가 1285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7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문의 한번 주시길 바라겠어요. 현대바이오 자, 5일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탔어요. 자, 손절가 2235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요 부분까지 270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하자고요. 자, 원숭이 두창 관련주 말씀드렸고요.